와, 벌써 아홉 번째네요.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. 우리 모두 회원들이 같이 마련한 이 자리는 경쟁의 자리가 아닙니다.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, 사랑하는 이웃, 친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리 준비했다가 좋은 날에 한 번씩 들려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아 우리 풍류당의 다른 반에는 또 저만큼 하는 저런 도반이 또 있었구나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열심히 하셨으니까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기 바랍니다. 가야금 병창 무대 마련했습니다. 이제 가야금 병창 지금 저 병창 무대 하신 지가 지금 뭐 6개월도 안 되신 그런 짧은 시간인데 그 안에 사부님이 방과후처럼 풍류당 본강습 끝난 다음에 남아가지고 꼭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 그런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서 병창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병창에 이렇게 도전하신 분들이 다음에는 더 난이도 있고 더 높은 곡들, 더 좋은 곡들 연주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오늘은 시민요요 날 오라네하고 봄총각인데 목요반에 백순환님하고 토요반에 백은미님 토요반에 또 장현숙님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날 오라네 봄총각 가야금 병창으로 연주 주시겠습니다. 천천히 나오셔서 자리하십시오. 정사도 야가 보여